안녕하세요, 여러분. BJ 푸우라고 합니다. 네, 일요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칼로리 폭탄 잡탕 라면을 한번 끓여봤는데요. 육수를 지금 햄육수와 김치 육수를 이렇게 지금 우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두를 넣고요. 만두가 으깨지길 바라고 있는데 만두가 으깨지지 않네요. 네. 아, 일단은 이렇게 끓이고요. 네, 초콜릿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면은 틈새 라면 준비했습니다. 틈새 라면. 틈새라면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초콜릿 감사합니다. I love you. Thank you. 초콜릿. 하윤님께서 10개별 풍선 감사합니다. 크라스. Thank you. 네, 틈새라면 자체가 조금 맵죠. 반안 쪼갭니다. 네, 라면 쪼개 있는 거는 그거는 라면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라면 면발이 살아 있어야 돼. 중개방은 얼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님, 제가 네, 매니저 잠시 드리겠습니다. 네, 귀찮으시면 네, 떼달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라면이 불이 너무 세죠? 칼로리 폭탄이 아니라 라면이 폭발할 것 같아. 야, 국물 진짜 아까 그거 좀더 넣으세요 했던 애가 말안 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어? 자, 대파랑 청양고추 넣어주시고요. 네, 우리 대기업 사장님 들어가세요. 그럼 계란을 저는 빨리 넣습니다. 계란을 후딱 넣어서 싸그리 간그리 풀어버려야 돼. 나는 계란을 여기다 한쪽에다 이렇게 돌돌돌돌 돌돌돌돌 풀어주시고 뚜껑을 닫고 한번 뒤집어야겠다. 한번 푹 삶아야지. 야, 무슨 라면이? 야, 뭔 전골이야 라면이? 에? 아, 라면이 뭐 전골 수준이요? 응? 5천 칼로리 라면이죠, 그렇죠. 연희님 어서 오세요. 우리 뽀글이 연희님 오랜만이십니다. 자, 김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요 전라도 김치. 매운맛이 강한 요 전라도 김치를 오늘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땀이 나는데요. 네, 연희님 어서 오세요.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갑시다. 추천은 돈 들지 않는다는 거. 추천 한 번씩만 가주시고요. 미초를. 자, 여러분 적당히 하세요. 네, 싸우시거나 드립하시면 제가 움직이면요 싹 강퇴 당하십니다. 네, 강퇴 당하지 마시고 편하게. 자, 700분 넘게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먹지요? 네, 이제 다 익은 거 아니요?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미초라고 저기 청포도 식초입니다. 아하. 면을 먼저 이렇게 햄이 불어 터졌어.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싸우지들 마시고요, 여러분. 짝꿍댕이님 10개 10개 별풍선 지원 감사합니다. 솔직히 만두가 이런 느낌이 나와줘야 돼.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거. 흐물흐물해지는 만두 크라스. 이것저것 다 쑤셔놓고 끓이는 게 잡탕이지 뭡니까? 네. 이것저것 쑤셔놓고 다 끓이는 거. 네. 김치를. 아이, 우리 뽀글이 어린이께서 뽀글
보글보글보글이 노래를 한다. 아기 염소시 다 모여서 개굴개굴개굴이 보글보글이 I love you so much. 아, 우리 보글보글보글이 어린이께서 1111기의 클래스 지원을 해주십니다. I love you so much. 아, 우리 뽀글이 어린님께서 1111의 클래스 지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I love you. 아, 연희님 1111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냠냠할게요. 아, 깜짝이야. 고맙습니다. 연희님 사랑합니다. 네. 어, 우리 연희님께서 그 뒤를 이어 또다시 333. 아, 연인이 일로 와 뽀뽀.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헤어질 땐 또 만나요 뽀뽀뽀. 아, 우리 귀염둥이 연인님께서 333 또 지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사랑함 혐오다 누구냐. 네,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이 불기 때문에. 아, 이건 김치. 아, 연인님 감사드립니다. 아, 맵다. 어. 아, 일루전님께서 1+1은 귀요미 11개. 루전님 감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이게 햄에서 육수가 거의 나와갖고 햄 육수 때문에 야, 뭔가 감칠맛이 어, 유별나네. 아따. 감칠맛이 유별나. 스팸을 간은 딱 맞아요. 와, 야, 스팸 넣으면 누가 맛없다 그랬어. 라면 두 개지요. 아, 구호야, 그러면 딴 방 가서, 응? 입 다물고 조용히 먹는 방 가서 봐. 이 방 오지 말고, 구호야. 꺼져. 별풍선 과자님께서 푸우 형도 살 빼고 있는데 너무 맛있게 드세요.
재방송에는 이렇게 살 빼는 사람들이 많어. 같이 먹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이 먹어줘야지. 같이 대리를 해, 만족을 해야지. 왜 나만 먹이고 당신들만 만족을 하고 그래? 먹방 사진 찍어서 빨리 올려요, 내 방송에. 나도 이따 만족하게. 형사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나 만두요. 아 매워. 아 왜 이렇게 맵지 이거? 야 청양고추를 넣으면 안 됐었네. 청양고추를 넣지 말았어야 됐어. 아, 청양고추를 왜 넣었지? 아, 왜 이렇게 맵지 이거? 여러분, 비엔나가 들어간 게 끝판왕이야. 비엔나가 터지면서 국물이 세면서 스며들어가고 부드럽고 비엔나가 쫄깃쫄깃하고 진짜 맛있어. 만두를 뜨거울 때. 만두는 확 용암일 때 집어 넣어야 돼, 입에 밀어 넣어야 돼. 아, 와. 혓바닥 녹을 뻔했어. 아. 어, 혓바닥 녹을 뻔했네. 공주 평강공주님 초콜릿 14개 감사드립니다. 야 청양고추 씹으면 안되는구나. 이게 청양고추 씹으니까 장난이 아니네. 호민님 어서 오시고. 아, 참치가 마지막에 딱 들어가니까 간이 딱 맞고 감칠맛 나는 게 아주 좋네. 어? 누가 황출당했어? 어? 왜 일루전님 강퇴했어? 아 이게 그러니까 강퇴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벙어리를 계속 주세요.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네. 아 일루전님 어떡하냐. 아, 일루전님 저기 그걸로 보고 어? 일루전님 보고 계신가? 일루전님 저희 매니저분이 실수하신 겁니다. 일루전님. 네. 저기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실수로 이게 채팅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일루전님 채팅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실수로 하신 겁니다. 실수로. 네, 고의로 한 게 아니니까 일루전님.
짝꿍댕이님 1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모르고 그런 거지. 어 됐어요. 그만 얘기해. 어 그만 얘기해 달콤아. 네 어, 일루전님 이해 부탁드릴게요. 야 쥐스밥 조용히 해. 모르고 그러신 거야. 그만해. 그만 얘기해. 그만 얘기해. 와 진짜 맵다. 근데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와 땀 나는 거 보여 여러분? 와 개 맵다 진짜. 아 왜 이렇게 맵게 했지? 아 매워. 아 죽겠다. 안 먹습니다. 야, 비엔나 기가 막히네. 아, 움직여야겠다, 내가. 젤라 블랙. 힐링 젤라 블랙. 양심 없는 방송하고 있네. 블랙 처먹고 그 다음에 와, 나 라면 먹으면 이렇게 땀 많이 흘리는데 처음이야. 와, 음료가 진짜 기다려지는 먹방이었다, 오늘은. 여러분, 요거는 미초. 청포도 식초를 타서 물과 희석한 미초입니다. 아우 상큼해! 상큼상큼 상큼 베리 상큼 예 청포도 민초 스타일. 아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